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의 정원은 이웃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녀의 정원은 뭐뭐이다. 비동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 정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garden, 그녀의 정원은 her garden. 다음에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표현. 'The envy of 뭐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웃사람, 이웃사람은 neighborhood.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누구누구의 부러움에 대상한다면 the envy of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행복하게 함께 살아왔다. 그들은 살아왔다. 살다, live라고 하는 단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y lived. 다음에 함께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들 알고 있죠? together. They lived together. 다음에 행복하게. happy. 바로 이것에 대한 부사형이 되겠죠? happily. 다음에 수년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for years. 자,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됩니다. 문장을 다 쓴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lived. 시제가 적절치 못합니다. 전부터 계속해서 살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를 써줘야 됩니다. They have lived together happily for years. 이렇게 하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사회가 그들에게 그렇게 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cannot이라고 하는 표현 생각나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음에 사회가 그들에게 그렇게 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뭐뭐 한다면 if라고 하는 절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사회, if society 그렇게 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허용하다라고 하는 단어 allow, permit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여기서는 allow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용하지 않는다면 does not allow 이런 표현 쓸 수 있겠죠.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기 전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if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does not 부정어가 있습니다. 이 if와 부정어가 합치게 되면 그렇죠. 바로 unless가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unless는 바로 if not의 개념을 갖습니다. 정리하고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뭐말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들 됨입니다. 다음에 자유라고 하는 표현 freedom 혹은
리버티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는 리버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to do so.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렇죠. So sorry. 3인칭 단수 현재입니다. 따라서 동사 allow s가 있어야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cannot 띄었을 수도 있고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unless라고 하는 것은 if, not의 개념이다. 허용하다라고 하는 표현 allow 혹은 permit. 다음에 자유라고 하는 표현은 freedom 혹은 liberty. 이러한 표현을 쓴다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삶을 권력의 측면에서 보지 않는다. 그들은 보지 않는다. 무엇을 보다 see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삶, life가 되겠죠. 다음에 무엇의 측면에서 in terms of 이 표현을 씁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권력의 측면, 권력은 파워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을 권력의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권력의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무엇의 측면에서 in terms of 대단히 중요한 표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